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이제 터키 문학단원에서 아이고. 예루살렘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가 됐고 또 소비가 됐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거에 이제 기본 조사 양식으로 이제 고전기에서 현대 문학 사실은 그 중세하고 근현대에 치중된 좀 연구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연구의 지금 한계점은 사실은 이제 제가 터키 근현대 터키 민속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사실 고전기 그러니까 한 12세기부터 한 15세기, 16세기 좀더 확장을 하자면 16세기, 17세기까지의 그 고대 그 중세 터키어로 쓰인 그 원문은 사실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요. 오스만 언어로 써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현대 터키어로 번역된 문헌들을 중점으로 제가 이거를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언어적인 한계를 좀 있다고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전 터키 문학에서 예루살렘 주제는 이제 고전 클래식계 고전 시뿐만이 아니라 뭐 여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음의 승천을 이제 주제로 하는 그런 그 미라지기나 전복기 굉장히 다양한 문학 종류에서 이제 다뤄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 터키 문학에서 이 예루살렘 같은 주제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이제 무슬림이 예루살렘에 갖는 그런 그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소위 말해서 아랍 문학에 비해서는 사실 양적으로는 아주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되게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데 아마도 그 고대 그 중세 터키어로 쓰인 작품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빈약하지 않나 그런 추측을 하고 있고요. 뭐 페르시아어라든지 아랍어로 쓰여진 소위 말해서 그 당시 오스만 제국 시기에 터키 문학의 양은 사실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오스만 제국이 아나톨리아 반도하고 중동의 일부 뭐 발칸 지역을 이제 통치했을 시기에 출신 지역에 따라서 이게 터키 문학이냐 아니면은 언어로 이야기했을 때 이게 터키 문학이라고 이 경계지는 것이 조금 어려운 편인데 그래서 이제 기준점을 삼은 거는 그래도 이제 터키 문학계에서 이거는 터키 문학으로 인정을 하겠다라고 한 것들 작품으로 지금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제가 이제 고전 시기 작가 시인 한 분하고 그다음에 근현대 작가 분한 분을 이제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알람의 쉐이드의 디반에서 서로 목차 먼저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이제 터키 문학에서 예루살렘의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본론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전기 터키 문학에서 예루살렘 한편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겠고 또 현대 문학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소비됐고 또 인식이 됐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사실은 현대 터키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하고 뭐 하마스 간에 예루살렘 간에 그 전쟁도 있는데요. 터키 내에서 보는 예루살렘은 어떤 이미지인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서 고전 시기부터 현대 시기까지 이루어진 그 예루살렘의 이미지를 조금 살펴보는 것이 그 국가의 예루살렘, 뭐 유대교, 뭐 이런 종교에 대한 시각을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 있는 거에 도움을 줄것 같아서 사실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예루살렘은 터키 문학에서 하늘에서 창조돼서 땅으로 내려온 도시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예루살렘은 한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모든 종교에도 이제 성스러운 도시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 터키 문학에서 예루살렘 이미지는 그 어떤 인류에게 그 안내자로 보내진 많은 그런 예언자들이 도시나 그 주변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성스러운 그런 도시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윗이라든지 뭐 솔로몬이라든지 뭐 요한, 예수 굉장히 많은 그런 예언자들의 교훈적인 이야기들이 구전문학이 굉장히 터키 문학에서는 전통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이슬람화 이후에 투르크 민족들이 이런 구전 전통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관련된 그런 신화라든지 전설이라든지 민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풍부하게 이렇게 간직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종교적으로 봤을 때그 성스러움의 어떤 본질과 관련된 성스러움보다 훨씬 좀 그런 인식이 좀 배가 되지 않았을까. 아마도 기록적인 그 기록 문학에 조금 더,
그 투르크 민족 혹은 이제 터키에서 이런 전통이 훨씬 강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소위 말해서 성스러움의 이미지는 조금 더 방관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슬림 이 예루살렘이 무슬림들에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키블라 예배 드리는 방향을 나타내 임과 동시에 성스러운 어떤 세계 타운 중에 하나의 그알 아크사 모스크하고 또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이런 유적지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가 자체는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객관적인 팩트보다는 아무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정 문학의 전통 아래서 이런 것들이 회자가 되기 때문에 사실 초기에는 성스러움이 좀 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 문학에서 이 초기 고전 시기의 예루살렘의 어떤 성스러운 이미지는 종교성 굉장히 짙게 나타난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터키 문학에서 예루살렘의 어떤 주제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전통적인 그런 구전 문학에서의 어떤 성스러움을 지니고 있는 거에 반해서 그런 많은 그런 축적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록된 언어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터키 문학으로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또 터키 문학계에도 사실은 많은 학설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학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문학 작품들 시대적으로 분류를 해봤을 때는요, 고전기 터키 문학하고 또 현대 문학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터키 문학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수 터키어로 이야기 작성이 된 고전 시 문학하고 그다음에 사실 터키어로 쓰여지지는 않았지만 오스만 제국 시기 뭐 술탄이라든지 다른 파디샤의 어떤 지원 재정 아래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던 많은 여행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여행기 뭐 이런 것들을 좀들 수가 있고 현대 문학에서는 당연히 이제 터키어로 쓰여진 그런 소설 문학을 좀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터키어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간단한 시문학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슬람 역사하고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문화에 밀접하게 된 어떤 토끼 고전 시기의 이런 문학에서는 이 예루살렘에 대한 그 독립적인 그 작품들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터키 문학에서 고전기 터키 문학에서 예루살렘에서 직접적인 언급을 했다는 대신에 이것을 뭐 연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알라라든지 비유적인 그런 수법을 통해서 이제 고전기 시문학에 정착이 됐기 때문에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기록된 언어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굉장히 비유적인 수법으로 예루살렘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현대 문학 특히 현대에서도 예루살렘과 관련된 주제라든지 단어를 찾기 측정을 하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기의 특징적인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오스만 제국 시기는 이제 아나톨리아뿐만이 아니라 중동 지역이나 다른 대륙으로 이제 퇴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 국경이라든지 민족이라든지 시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확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수많은 지역하고 정착지에서 산군하고 시문학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터키 문학에서 예루살렘을 다루고 있는 혹은 예루살렘을 주제로 하고 있는 그런 문학들을 아직까지는 현대 터키 문학사에서는 이걸 정착 연구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아직은 진행되지 않고 초보적인 단계에 이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국내에서도 사실 터키 문학사에서 예루살렘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터키 문학사에서도 이 예루살렘을 다루는 것은 이제 근현대, 그러니까 현대 이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나마도 지금 소설에서 이 예루살렘을 다루고 있던 분들이 조금 타계를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터키 문학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입지는 상대적으로 좀 중동 지역에서보다는 좀 적은 것으로 이제
인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전 시에서 예루살렘 주제는 보통 이제 미라지 사건, 그러니까 승천과 관련된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이제 유출을 할 수가 있고,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에 대한 것, 어떤 인식, 중요성 이런 것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뭐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편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말씀드렸던 승천 사건이라든지 알라스카 알락사 모스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고전 시기의 어떤 시를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예시를 간단히 제가 여기다 놨는데요. 요거는 사실은 현대 터키어로 번역된, 그러니까 고전 시기 14세기 그런 고전 시를 현대 터키어로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도 고전 시기의 그런 그 비유적인 수법이 조금은 훼손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의 키블라는 당신의 얼굴이며 우리의 알락사는 그곳이다. 아비신의 청자는 우리의 아전을 듣는 자다. 요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사원이라든지 어떤 승천과 관련된 이런 것들로, 아, 이런 것이 예루살렘을 다루고 있구나라고 이제 그 간접적으로 좀 유추를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좀 전에 아까 보셨던 이 구절은요, 그 연인의 얼굴을, 그 사랑하는 연인의 얼굴 혹은 알라를 그 무슬림이 기도하는 방향 키블라에 비유를 하고 있고, 또 알락사 는그 연인과 관련된 장소를 이제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시기에 그 고전 시기 예루살렘을 다루고 있는 많은 시문학에서는요, 이 예루살렘 자체를 이렇게 단어로 언급을 하기보다는 뭐 연인의 비유를 한다든지 그 알라에 대한 사랑 자체를 이 예루살렘에 좀 빗대서 이야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단어로만 언어학적으로, 아, 예루살렘을 다루고 있다 혹은 뭐그 터키어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의 퀴두스인데, 이 퀴두스가 당장하는 시문학 자체는 이제 편수로 찾기는 조금 어려운 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초기 확산 당시에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전 시기 고전 시에서의 터키 문학에서의 어떤 그런 빈도수라든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유추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대표적인 시인이 참순 출신 그 메디라는 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결국에는 섬세하고 무형의 모스크가 되었으며 아마도 성스러운 존재들 사이에서 알 악사 모스크가 될 것이다. 요런 그 문구가 있거든요. 이 메디 같은 경우에는 그 시에서 성스러운 장소를 그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거기 있는 모스크를 방문을 하고 그런 것들을 갈망하는 그런 시들을 조금 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많은 그 고전 시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산문보다는 이런 운문 형태로 예루살렘을 그리는 것이 많은데, 그 많은 식구에서도 사실은 극히 일부분을 사실은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루고 있다, 다루고 있지 않다, 뭐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그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논란의 여지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터키어로 쓰인 거하고는 오스만어로 쓰여 있는 거를 현대 터키어로 이제 그 번역한 작품들을 연구소들을 이제 선행 연구들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요. 그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실 투르크 문학에서 그 예루살렘을 다루고 있는 혹은 여기에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손에 꼽을 만큼 극미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아마도 이게 당시 오스만 제국에서는 당연히 이 예루살렘이 오스만 제국의 영토 안에 있었고, 또 그들의 어떤 성지로 이제 보호 아래에서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다른 종교에 의해서 이것이 뭐 우리만의 성소이다, 우리만의 어떤 지역이다라는 것이 강조하는 것이 조금 더 덜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현대문학기에 들어가면은 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뭐 무슬림의 어떤 영토이다, 과거 오스만의 영토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더 이렇게 강조하는 식으로, 또그 수적으로 또그 질적으로도 훨씬 더 증가하는 것을 좀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세기, 네, 15세기 보시면은, 고전시, 터키시 중요한 인물인 네자티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어떤 밝혀지지 않은 어떤 모스크의 어떤 가치, 아름다움 혹은 독특함을 이알 악사 모스크와 비교를 해가지고 그 의미를 좀 전달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섬세하고 무형의 모스크가 됐으며 또 이런 것들을 이런 그 식구들을 보면은요. 아름다운 어떤 모스크 혹은 아름다운 어떤 연인의 모습 혹은 당시 말로 어떤 그 신의 어떤 자비라든지 어떤 그 특정 뭐 신비로운 기적들, 체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모든 이런 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그 성스러움에 비교를 한다든지 알 악사 모스크의 그런 아름다움을 비교를 하다든지 이렇게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이나 그 지역에 이런 것들 다루고 있지 않지만 그런 종교 생활 가운데서 혹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경험한 어떤 신비로운 영적 체험이라든지 사랑 이런 것들을 모두 이렇게 비유했기 때문에 이런 식구도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을 다루고 있다라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 직접적인 그 주제로 다루고 있기보다는 어떤 성스러운 자체를 일상생활에 좀 투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라지 기적을 설명하는 이스라 수라라는 시인도 있는데요. 이그 수피즘 그 사상의 굉장히 대표적인 내시미에 의해서도 어떤 그 구절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보시는 이 구절에서 일부러 지금 인용을 했는데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한 거를 읽자면 오 당신의 아름다움은 그분이 밤에 그의 종을 이끌었다는 신성한 비밀이며 알 악사는 그분의 종을 밤에 이끌었다라는 사건의 장소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알라가 그의 종을 밤에 이끌었다. 알 악사 모스크로 이끌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딱 다루고 있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떤 종교적인 영적 체험을 예루살렘에 있는 알 악사 모스크의 어떤 성스러움 혹은 그 이슬람적인 어떤 그 성스러움을 조금 빗대서 다루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것도 조금 넓게 봤을 때 고전기 터키 문학에서 예루살렘의 어떤 이미지를 차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좀 살펴볼 거는 비리 메헤메드 대대의 어떤 그 구절을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여기 한국어로 이제 번역된 것을 보시면요. 미라지의 밤 그분이 이끌었다는 신성한 비밀은 이 비밀은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묘한 암시로 모든 입술을 취하게 한다. 사실 이거는 그 예루살렘을 다루었다기보다 그 연인에 대한 어떤 사랑 자체를 좀 성스러움으로 극대화시킨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와 미라지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분이 밤에 그의 종을 이끌었다라는 구절은 쿠란의 이스라 수라에서 알라가 무함마드를 밤에 메카에서 예루살렘의 그알 악사 모스크로 이끈 사건을 이제 가리키는데요. 이 사건이 연인의 어떤 아름다움 신비 이런 것들을 비유하고 있고 또알 악사 모스크를 뭐 비밀의 장소 성스러운 곳 요게 감춰진 곳으로 어떤 상징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들에서 보실 수 있듯이 그 예루살렘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슬람의 어떤 대변되는 어떤 성스러움에 대변하는 곳. 혹은 도시가 가지는 그 도시 자체의 존재가 가지는 상징성보다는 뭐 연인의 아름다움, 알라의 어떤 은총 이런 것들을 대변해서 알락사 모스크라든지 뭐 미라지 승천 사건을 좀 빗대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제에서 앞서 몇 가지 예제에서 볼수 있듯이 고전 시에서 예루살렘을 주제로 다는 것은 대체로 그 예언자 무함마드 그 승천 기적이 그 예루살렘에서 이루었다라는 점과 좀 관련이 깊은데요. 이런 기존의 어떤 선행 연구를 좀 살펴보면은 시인들 사이에서도 전통적인 사용 형태를 볼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정형화된 식구로 뭐 창의성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시적 허용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승천 사건을 기록하는 어떤 장소로서 이 예루살렘을 차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신의 어떤 그
기적이라든지 은청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대변할 때 예루살렘 어구를 사용하는 것이지, 퀴두스라는 그 예루살렘 그 지역이 자체의 어떤 존재로서의 상징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라는 것이 그 고전 시기 예루살렘을 다루고 있는 시문학에서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그래서 그 많은 터키 문학에서 이 예루살렘을 키워드로 하는 어떤 시문학 혹은 산문문학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이 미라지를 차용하는 그 승천 사건을 기록하는 터키 문학의 전통이라고 사실은 선행 연구에서 거의 대부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조금 그 무슬림 세계에서 다루고 있는 그 예루살렘하고 이런 제3세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비이슬람권에서 보고 있는 어떤 예루살렘의 이미지가 굉장히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이번 연구를 통해서 좀알 수가 있었습니다. 현대 고전 시기 문학을 조금 오래 많이 얘기하느라 현대 문학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현대 문학에서는 사실은 이분을 이제 빼놓고 터키 문학에서 예루살렘 다루는 것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세자이 카라코치라는 그 현대 문학가가 있는데, 이 터키 문학에서의 굉장한 어떤 사상가이자 시인인데요. 이 터키 문학, 물론 이제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그 근현대 터키 문학에서 굉장히 큰 인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주로 다루고 있는 그 주제가 이슬람 세계가 어떤 현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이런 영적인 그 사상을 어떻게 우리가 문화 전통으로 이끌었는지를 주로 다루는 그런 작품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문명의 어떤 교차점에서 이슬람과 서구 문명의 어떤 대화 그리고 평화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문학 작품을 다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정체성뿐만 터키의 어떤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그 종교적인 어떤 성찰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후대의 그 작가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이후에 사실은 예루살렘을 다루고 있는 많은 터키 현대 소설가들이 이분의 어떤 이슬람을 다, 그 예루살렘을 다루고 있는 어떤 성지로서의 개념,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어떤 정치적 분쟁을 우리 그 터키, 특히 이슬람 세계에선 이걸 평화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에 그런 이미지로 예루살렘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후대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떤 무슬림의 어떤 성스러운 도시인데, 초기 고전기 현대 그 고전기 터키 문학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사랑이나 은총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이미지로 볼 수가 있고요. 후대에는 역사나 문화 속의 어떤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작가 세자이 이후에는 굉장히 어떤 역사적, 문화적인 어떤 그 연상, 그리고 무슬림 사회에서 정신적인 그런 지주가 될수 있는지 그런 측면으로 좀 소비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특징적으로 고전기와는 조금 다르게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 이데올로기적인 문제, 그리고 이스라엘 점령을 비판하는 쪽으로 현대 문학에서는 소비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